오늘 가을의 문턱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문턱을 넘어오기엔 아직 너무 덥지요. 또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철만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 낀 하늘이지만 오늘도 도심 물놀이장은 북적였습니다. 너무 덥고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더워서 모기를 되게 많이 물렸어요. 비가 조금 왔으면 좋겠어요. 입추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의 한낮 기온은 38.2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1.7도를 기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찜통 더위에 이어 내일부터 길게는 한 주 내내 장마급 폭우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구름대는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앉고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북상하며 이에 의한 정체전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원과 충청, 경북 일부에도 3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가 강하게 쏟아질 땐 시간당 50에서 80mm에 이를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하고 북한 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휴전선 인근 지역은 북한댐 방류로 인한 하천 범람도 우려됩니다. 다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에선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